자, 이번 시간에는 2010년 1회 출제되었던 기사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자, 요거는, 1번부터 한번 보죠. 이것은 관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이다. 이거죠. 중복을 최소화한 기법을 말하는데, 이것은 수행함에 따라서, 자, 어노말리 이상이죠. 이상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속성들 간의 종속관계를 분석을 해서 릴레이션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그랬네요. 그래서 한 과정 한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의 릴레이션이 두개 이상의 릴레이션으로 분해되어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내용들 중에서 중복의 또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이 나누는 과정. 나누는 거, 이걸 정규화라고 하죠. 정규화.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정규화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규화인데, 보기에 정규화라고 문제가 한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영문으로 봐두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영문과 함께 같이 봐두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정규화인데, 정규화를 우리가 영문으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응? 그래서 1번 문제는 정규화, 그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이 필요하지만 정규화를 통해 분해된 릴레이션에 대한 지리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릴레이션에 접근하여 참조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것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자, 근데 이것이란 뭐냐? 이것은 두 릴레이션으로부터 조건에 맞는 레코드들을 하나의 레코드로 만들어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통합하는 거대요. 통합하기 위한 연산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연산자 중에서 뭐 조인도 있고 프로젝트, 셀렉트, 뭐 디비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두개 테이블 합하는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연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조인이 되는 거죠. 조인. 알겠어요? 조인. 알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조인이 되겠고요. 자, 그러나 조인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은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필요로 하고 많은 수행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연산이므로 검색 등의 질의 시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물리적 설계 시. 자, 그러니까 이 정규화라고 하는 거, 이건 논리적 설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죠. 논리적 설계에서. 자, 근데 논리적 설계에서 어떤 그뭐 이상이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가동을 시키려고 봤더니 나누다 보니까 접근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물리적 설계에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합한다 이거예요. 통합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물리적 설계 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질의 응답에 대한 응답 시간을 줄이는 등 성능 향상을 위해 중복을 허용하고라도 두개 이상의 릴레이션을 통합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거죠.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인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조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산이 지연이 되고 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논리적 설계에서는 나눴단 말이에요. 정확성을 위해서, 무결성을 위해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처리하는, 물리적 설계에서는 이제 실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치중을 해야 되니까, 물리적 설계에서 따져봤더니,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뭐, 공간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접근 시간이나 뭐 이런 응답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복을 허용하고라도 나눈다 이거죠. 아니, 합친다 이거죠. 합한다 이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역정규화라고 하지. 역정규화. 자,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와 역정규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규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면, 자, 이 정규화라고 하는 건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든지 이상현상 또는 뭐 종속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정규화고요. 자, 그다음에
역정규환은 이제 반대예요. 역정규환은 정규화된 릴레이션을 물리적 설계에서 이제 물리적 설계 과정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복을 허용하고더라도 다시 통합하거나 분할을 해서 구조를 재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역정규화입니다. 역정규화. 자, 그림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이상이나 종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해요? 정규화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매번 내가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거쳐서 참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거 이런 문제적인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중복을 허용하고더라도 다시 통합을 해야겠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역정규화죠. 역정규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규화와 역정규화에 대한 개념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고더라도 이 분해된 두 개 이상의 릴레이션을 통합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역정규화라고 한다고. 역정규화. 역정규화. 역정규화를 영문으로는 denorm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도 같이 좀 알아두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그림 1은 판매자 릴레이션과 하위 릴레이션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ERD, ER 모델을 ERD라고 하죠. 나타낸 것인데 판매자 릴레이션. 자, 여기 보면 판매자 릴레이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조,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판매 현황 이런 여러 개 릴레이션들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죠. 자, 우리 관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대1 관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대다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대다 관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판매자와 제조, 가격, 판매 현황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대다 관계가 있는 거죠. 일대다 관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대다 관계라고 하는 걸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근데 실제 보기의 내용 중에서는 일대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대N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했는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딱 정해서 N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자 중에서 여러 개 문자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 쓴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 보기에는 1대 M이라고 하는 형태. 즉 이게 1대 M으로 하든 1대 N으로 하든 이게 전부 다 1대다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내용을 쭉 보시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쪽으로 가볼게요. 5번 쪽에 보면 그림 2에서 상품 번호 뭐 0010 자, 2회 문제도 역시 완벽하게 문제가 복원이 되지는 않았어요. 내용 자체도 지문도 길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있었던 5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상품 번호 0010에서 0015에 해당하는 판매자 이름 상품명, 제조일, 판매가, 판매량을 검색하는 경우 SQL문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만 알아두셨어도 5번은 해결할 수가 있었죠. 자, select 검색문 뒤에는 뭘 쓰죠? 검색문, select에서는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명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판매자 이름, 상품명, 제조일, 판매가, 판매량을 검색하라 그랬으면 select 뒤에 판매자 이름, 상품명, 제조일, 판매가, 판매량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이죠. 그 다음 회화절이 조건이 조건.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 여기 상품 번호가 0010에서 0015에 해당하는 이것을 표현하는데 보니까 and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여기에 빈칸이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select 검색문에서 검색을 시킬 때 조건절에 betwee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between 연산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between 연산자는 select 문에서 회화절의 조건을 작성할 때 조건의 내용이 연속적인 값을 나타낼 때 between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between이라는 건 어디하고 어디 사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쭉 연속적이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표현할 때 between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인 학생의 연락처를 검색하여라 라고 한다면 검색하고자 하는 것은 연락처네요. 그래서 select 뒤에 연락처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from
학생 한 다음에 where, between 시작점과 끝점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between 85 and 90 이와 같이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상품 번호 0010에서 0015까지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값을 표현할 때 뭘 써요? between 연산자를 가지고, 그래서 시작점, 끝점, end. 아하, 이러면 between. 그래서 between 0010 and 그다음에 0015 이렇게 써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between이 되었던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10년 1회 출제되었던 기사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